환율 금리 둘 다 매일매일 변하는데 갑자기 금리가 오르면 엊그제 집 산 사람은 손해를 보죠. 또 갑자기 환율이 오르면 수입하는 업자는 갑자기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참 어려워하시는 금리와 환율에 대한 공부를 함께 좀 해볼까 합니다. 좀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언뜻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돈에 관한 한 사실 핵심적인 두 가지 거의 전부고요. 이것을 이해하는 게 돈이 왜 이렇게 흐르는지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는 돈과 돈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돈과 물건을 바꾸는 일은 있어도 돈과 돈을 굳이 왜 바꾸냐.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래야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10,000원짜리를 1,000원짜리 10장이랑 바꿔주세요 할 때 있잖아요. 가끔 그래야 할 일이 있죠. 그때는 그 교환 비율이 항상 1대 10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예를 들면 10,000원짜리를 1,000원짜리 9장하고 바꿔주고 어느 날은 10,000원짜리를 1,000원짜리 11장이랑 바꾸고 그런 일은 없죠. 없어요. 그런데 만약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매일매일 교환 비율이 좀 달라진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야 그때부터 우리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오늘은 1,000원짜리 10개가 10,000원짜리 1개가 되는데 내일은 1,000원짜리 11개가 10,000원짜리 한 장이랑 바꿔준다. 만약 그렇게 예상된다면 일단 오늘은 집에 있는 1,000원짜리를 다 긁어다가 10,000원짜리를 바꿔놓고 기다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오늘은 10,000원짜리 한 장이 1,000원짜리 10장이면 살 수 있지만 내일이 되면 1,000원짜리 11장을 줘야 살 수 있으니까 10,000원짜리를 많이 일단 사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10,000원짜리 지폐 가격이 매일 변하는 이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1,000원짜리 몇 장이랑 거래되고 있을까도 항상 알아야 됩니다. 아주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될 텐데 다행히 10,000원짜리 지폐와 1,000원짜리 지폐의 교환 비율은 항상 우리 일정하니까 우리는 그 교환 비율을 매일매일 확인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뭐 골치 아픈 일도 없고 뭘 자꾸 계산해야 되는 일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생각해보면 다행이죠. 그런데 우리가 돈과 사과를 바꾼다 이렇게 가정해보죠. 그러면 그 교환 비율은 매일 바뀝니다. 사과가 귀해지거나 인기가 올라가면 어제보다 더 많은 돈을 주어야 돈과 사과를 바꿀 수 있으니까 이 돈과 사과의 교환 비율이 달라지겠죠. 이걸 쉬운 말로는 그냥 사과의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다행히 돈과 돈을 바꿀 때는 그 교환 비율은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과 하나에 얼마예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도 이 10,000원짜리 얼마예요? 라는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돈과 돈의 교환 비율은 항상 일정하지만 다만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을 교환해 본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때는 교환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야, 친구야 나 100만 원만 빌려줘. 그 말은 금융의 언어로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가진 미래의 돈 100만 원과 네가 가진 현재의 돈 100만 원을 교환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야 100만 원만 꿔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미래의 돈 100만 원과 현재의 돈의 100만 원도 야 이것도 100만 원 이것도 100만 원이니까 그냥 1대1로 교환하는 게 맞을까요? 그때는 교환 비율이 달라지죠. 1년 후에 미래의 돈 100만 원은 아마 현재의 돈으로 치면 대략 뭐 한 97만 원 정도 하고 교환되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97만 원을 1년 동안 은행에 넣어두면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될 테니까. 은행에 예금한다는 게 뭐예요? 1년 동안 은행에 내 돈을 빌려준다는 뜻이잖아요. 이걸 좀 금융의 언어로 다시 바꾸면 은행의 미래의 돈과 내가 가진 현재의 돈을 교환하자. 라는 거고 그걸 줄임말이 예금이고 그 교환 비율이 바로 예금 이자인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금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금리는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을 바꾸는데 바꿀 때가 종종 있는데 이 바꿀 때 교환 비율이 있다. 이 교환 비율이 금리다라고 이해하고 외워두시면 쉽습니다. 교환 비율이 따로 있을까요? 그냥 1대1로 바꾸지. 똑같은 돈인데. 그런데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은 사실은 가치가 다르잖아요. 내가 친구한테 100만 원을 안 빌려주면 그 돈을 은행에 적으면서 벌 수 있는 이자를 포기하고 내 돈을 친구한테 빌려줘야 되니까 그 대가도 받아야 되고 또 친구가 돈을 못 갚을 가능성도 꽤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반영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돈과 친구가 주겠다고 하는 미래의 돈을 이렇게 바꿀 때는 교환 비율을 따로 정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금리고 이자율이죠.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의 교환 비율, 이런 교환을 사실은 매일매일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현재의 돈과 3년 후의 돈, 현재의 돈과 일주일 후의 돈, 이런 교환 거래를 매일매일 하는 시장을 우리는 채권 시장이라고 불러요. 미래의 돈은 아직 진짜 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미래의 돈이 될 녀석, 일 뿐이니까 이걸 채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채권, 미래의 돈, 미래에는 돈이 될 녀석, 이 채권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 이 채권 시장이고, 거기서 결정되는 교환 비율을 채권 금리, 우리가 줄여서 금리라고 부릅니다. 현재의 돈과 현재의 돈을 교환할 때는 만 원짜리를 천 원짜리 열 장이랑 바꿔주세요 하는 거니까 교환 비율이 항상 일정하고, 그래서 만 원짜리 얼마예요? 라고 물으면 이건 이상한 질문이 되고 이런 질문하는 사람은 이상한 취급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미래의 돈과 현재의 돈을 교환할 때는 만 원짜리 얼마예요? 라는 질문이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 됩니다. 1년짜리 채권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만 원짜리 얼마예요? 라는 질문은 1년 후에 만 원이 되는, 1년 후에 만 원으로 갚겠다고 써 있는 이 채권 지금 얼마에 거래돼요? 라는 질문이에요. 1년 후에 만 원이 되는 미래의 돈, 만 원짜리 채권은 그래서 9천 원에 거래되기도 하고 9,500 원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그럼 언제는 9천 원에 거래되고 언제는 9,500 원에 거래되냐?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아 오늘 날씨 좋으니까 9천 원에 합시다, 기분 꿀꿀하니까 9,500 원에 합시다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시중의 이자율에 따라서 정해져요. 생각해 보세요. 시중 이자율이 대략 한 10% 된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만 원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한 9천 원쯤에 거래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만약 미래에 만 원이 되는 걸 지금 9천 원에 안 팔고 거래되지 않고 9,500 원쯤에 거래된다고 하면 아무도 그걸 안 사요. 왜냐하면 9,500 원이 있으면 그거를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1년에 만 원보다 훨씬 많은 돈이 되는데 뭐하러 9,500 원을 가지고 채권시장에서 그 미래의 돈 만 원짜리를 사겠습니까? 그래서 채권은 시중이자율이 높아지면 싸게 거래되고 반대로 시중이자율이 낮아지면 비싸게 거래돼요. 채권은 그래서 이자율과 반비례해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냥 외우시려고 하는데 그냥 굳이 외우시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채권은 죽었다 깨어나도 1년 후에 만 원을 주는 채권이지 1년 후에 9천 원이나 1년 후에 만 천 원을 주지는 않는다고요. 액면가도 변함없고 만기도 변함없고 이자율도 변함이 없이 그냥 나는 나예요. 1년 후에는 무조건 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중에 나의 경쟁자들, 1년 후에 만 원이 되는 이 녀석의 경쟁자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내 몸값이 달라지는 게 바로 채권인 겁니다. 시중에 나보다 잘난 놈, 그러니까 시중에 나보다 이자를 많이 주는 친구들이 많아지면 내 가격은 떨어지고, 시중에 나보다 못난 친구들, 이자를 나보다 적게 주는 친구들만 많으면 내 몸값은 올라가는 거죠. 채권뿐만 아니라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변합니까? 저는 아마 내년에 또 채권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해도 비슷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저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중에 저보다 채권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내년에 EBS에서 이런 거 또 찍으면 저의 출연료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시중에 저보다 설명을 잘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내려가겠죠. 저는 내년에도 똑같이 설명할 거지만 다른 교수님들이 설명을 너무 못해서 아 그래도 이진우만한 강사가 없네. 그러면 저는 변한 게 없어도 여기저기서 야 이진우만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다 저를 찾으면서 저의 출연료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채권 가격은 그런 거예요. 채권은 시중금리가 낮아지는 기간에는 가격이 오르고,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낮아질 것 같으면 채권에 투자하는 게 좋죠. 반대로 시중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듣다 보면 예를 들면 뭐 SBS, MBC, KBS 이런 다른 방송국이 재밌어진다. 그러면 EBS 시청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다른 방송국들이 재미없어지면 EBS 시청률은 올라가겠죠.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채권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시중금리를 잘 예상해야 된다. 예상이 틀리면 돈을 잃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만 원을 주는 만 원짜리 채권을 내가 9,700원에 샀어요. 그 말은 뭐예요? 1년 동안 잘 들고 있으면 300원을 버는 그런 채권이잖아요. 그런 걸 9,700원에 산 거예요. 1년 동안 한 3% 정도 대략 그 정도 되는 이자를 받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나는 만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채권이 이 가격에 거래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시중 이자율이 대략 연 3%쯤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 가격에 거래가 됐겠죠. 네, 그런데 시중 이자율이 어떤 일 때문에 하루에 갑자기 올라가서 연 10%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1년 후에 만 원이 되는 그 채권은 내가 며칠 전에 9,700원에 샀는데 그런데 시중 이자율이 10%로 갑자기 올랐다. 그러면 그날부터는 이 채권은 절대 9,700원에는 거래가 안 됩니다. 누가 그걸 9,700원에 사요? 아마 9,000원에 내놓으면 사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어땠죠? 내가 이틀 전에 이거 9,700원에 샀는데 세상이 변해서 이자율이 갑자기 높아진 세상이 되니까 이게 9,000원에 거래가 되네? 그럼 나는 돈을 잃은 거죠. 마치 9,700원에 산 주식이 다음날 9,000원에 거래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채권 거래에서도 벌어지는 겁니다. 이 채권에 대해서 설명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알아두셔야 될 걸 전해드리면 채권 중에는요. 만기가 긴 채권이 있고 만기가 짧은 채권이 있어요.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채권의 가격 변동이 더 큽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그 EBS만 나오는 1년 내내 EBS만 나오는 TV 그 TV는 다른 방송국이 재밌어지면 가격이 좀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설명드렸죠? 그런데 만기가 10년이라고 가정해보세요. 10년이라고 가정하면 이 채권은 10년 동안 EBS를 봐야 되는 TV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1년만 EBS를 보면 되는 TV는 1년이니까 하고 참으면서 조금만 가격이 떨어질 테지만 10년 동안 EBS를 봐야 되는 TV는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1년 만기인 채권과 10년 만기인 채권은 똑같이 1년 후에 얼마 줄게, 10년 후에 얼마 줄게 하는 그 만기만 다른 것인데 시중 이자율이 바뀌는 정도에 따라서 반응하는 정도가 훨씬 만기가 긴 채권이 길어요. 똑같은 혜택이라도 1년짜리보다는 10년짜리야 라고 하면 그 가격이 많이 오를 거고 똑같은 저금리라도 1년만 견디면 돼 라는 1년짜리 채권보다는 아 10년 동안 이렇게 저금리라고 그러면 더 많이 떨어지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채권에 투자하실 때도 1년짜리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10년짜리 채권에 투자하는 게 가격 변동폭이 훨씬 크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기가 10년 또는 뭐 20년, 30년짜리 채권도 있거든요. 그렇게 만기가 긴 채권은 채권이지만 투자를 하다 보면 이 투자 수익률의 변동폭이 주식보다 훨씬 더 높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 시장은 금리에 아주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 가면 오히려 금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3년 후 금리가 어떻게 될 건가 이것도 쉽게 알 수 있고 10년 후 금리는 어떻게 될 건가 이것도 쉽게 채권 시장에 가면 대충 예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중금리가 예를 들면 3%인데 채권 시장에서는 만기 3년짜리가 연 5%라는 이자율로 만약 거래되고 있다면 지금은 3%인데 만기 3년짜리가 연 5%로 거래되고 있어요. 이 말은 앞으로 3년 동안에는 이자율이 연평균 5% 정도일 것이다. 그러니까 만기가 3년 남은 이 채권을 연 5%에 거래해도 말이 되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투자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즉 지금은 금리가 3%인데 내년에는 5%, 내후년에는 7%, 3, 5, 7.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평균 5%의 이자율이 될 것 같구나라는 예상을 채권시장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미래의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채권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거래하는 그 가격을 보면 아 수많은 사람들은 미래의 금리를 이렇게 예상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뭐 지금 금리가 5%인데 10년 만기 채권의 금리가 뭐 4%에 거래된다면 그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지금은 금리가 5%지만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44444로 이렇게 10년 동안 받은 것과 비슷한 금리의 흐름이 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보다 10년 후의 금리는 낮아질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고요. 그 말은 지금보다 경기가 좀 나빠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의 금리보다 만기가 긴 채권의 이자율, 즉 장기 금리가 더 낮아지면 불경기가 올 거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금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가지를 중요한 걸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좀 해볼게요. 금리는 돈과 돈을 서로 교환할 때의 교환 비율인데 그 중에서도 먼 미래의 돈과 현재의 돈을 교환할 때 적용하는 교환 비율을 금리라고 한다. 그런데 금리가 낮다는 건 미래의 돈이나 현재의 돈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금리가 높다는 건 미래의 돈하고 현재의 돈의 가치가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다는 건 미래의 돈이나 현재의 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뜻인데 이 말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야, 너 돈 쓸래? 지금 쓸래? 아니면 한 달 후에 쓸래? 그럴 때 네 맘대로 해. 뭐 지금 쓰나 한 달 후 쓰나 뭐 별 차이가 있겠어? 뭐 이런 반응이라는 거잖아요. 미래의 돈과 현재의 돈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건. 그 말은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 지금 뭐 100만 원이 있으나 뭐 한 달 후에 있으나 별 차이 없어. 뭐 이런 뜻이에요. 투자할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돈이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아. 이런 의미입니다. 철수야, 밥 줄까? 지금 줄까? 아니면 2시간 후에 먹을래? 라고 할 때 철수가 만약 배가 많이 고프면 지금 줘. 어떻게 2시간을 어떻게 기다려? 제발 지금 줘. 내가 지금 주면 내가 식탁 다 닦고 설거지 내가 다 하고 그렇게 할게. 라고 하겠지만 철수가 배가 안 고프면 뭐 지금 주든 2시간 후에 주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자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나쁘면 현재 돈이나 미래의 돈이나 이걸 교환하는 비율의 비율이 별로 큰 차이가 없고요. 반대로 경기가 좋으면 당장 돈들이 필요하니까 현재의 돈에 대한 선호가 훨씬 강해지면서 미래의 돈은 싫어하고 현재의 돈을 더 강하게 원하겠죠. 그래서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이 어떤 비율로 얼마로 이렇게 교환되는지를 보면 금리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가 미래에 어떻게 될 걸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즉 경기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것도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시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을 서로 교환하는 시장인데 경기가 좋으면 다들 돈을 먼저 쓰고 싶어서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을 심하게 차별하겠고 그러다 보면 현재의 돈은 스타가 되고 미래의 돈은 종이조각 취급을 당하고 그래서 교환 비율이 달라지고 금리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하지만 경기가 그냥 계속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다시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에 대한 차별이 줄어드는 이제 불경기가 오고 그러면 교환 비율이 또 달라지고 금리는 낮아지고 그렇게 금리는 계속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알아서 조정이 되는 그 시장이 금리가 결정되는 채권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연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들은 채권시장이 시중금리를 알아서 결정을 하는데 굳이 왜 기준금리라는 걸 만들어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간섭을 하고 건드릴까요? 왜 금리를 일부러 올리거나 내릴까요? 그건 그냥 놔둬도 알아서 오르거나 알아서 내리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겠니? 힘들지 말라고 사실은 미리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방에 히터를 켜거나 에어컨을 켜거나 하지 않아도 알아서 놀아 하다 보면 지들이 추우면 껴 입을 거고 더우면 알아서 옷을 벗을 텐데, 그러면 더우면 땀을 뻘뻘 흘리다가 괴로워하면서 옷을 벗을 거고, 추우면 또 덜덜덜덜 떨다가 아, 옷 어딨지 하면서 바로 찾아서 입고 그럴 테니까 힘들게 하지 말고 늘 비슷한 온도로 그냥 적당히 맞춰주자, 따라가면서 해주자라고 하는 게 중앙은행의 금리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올라갈 금리 미리 올려주고, 어차피 내려올 것 같은 금리 미리 내려주고 하면서 과열과 침체를 좀 막아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경기가 좋아요. 뜨거워 경기가. 그래서 금리도 높아요. 뭐 예를 들면 연 7% 정도로 높아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경기가 계속 뜨거워져서 금리가 9%까지 오를 것 같고, 그러면 금리가 너무 높아져서 수요가 줄고 경기가 좋으니까 물가도 더 오르다가 그 물가를 감당 못하면서 또 소비가 줄고 그러면서 경기가 식을 것 같은데, 굳이 9%까지 갔다가 이렇게 경기가 식도록 두지 말고 그냥 지금 빨리 금리를 9%로 올리자. 그러면 사람들은 좀 더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될 거 아니냐. 그때까지 고생하게 두지 말고, 이제 그런 목적입니다. 즉 금리든 물가든 환율이든 주가든 뭐 오르다 보면 뭐 지쳐서 다시 내리게 되고, 내리다 보면 지쳐서 다시 오르게 되고, 저절로 균형을 맞춰가는 특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렇게 균형을 맞춰가지만 그 중간중간에 오르내림이 심하면 경제활동이 불편해지거든요. 환율이 매일 요동치면, 금리가 매일 오르내리면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마치 만 원짜리 한 장과 천 원짜리 열 장을 항상 바꾸지 않고 어느 날에는 여덟 장이랑 바꾸고 어느 날은 뭐 열두 장이랑 바꾸고 그러면 뭐 아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물가도 그렇습니다. 너무 높아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니까 물가가 내려가고, 너무 내려가면 또 소비를 늘리니까 다시 올라가고 하겠지만,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입장에서는 그 S자 커브가 진폭이 크면 불안하죠. 그 자체가 주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불안정성 때문에 미래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경제 발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가든 환율이든 금리든 주가든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 진폭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환율입니다. 환율. 환율이라는 건 뭐냐? 환율도 돈과 돈의 교환 비율이에요. 그런데 금리가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을 교환할 때 교환 비율이라면, 환율은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의 교환 비율입니다. 우리나라 돈 원화와 미국 돈 달러는 서로 교환할 때 매일매일 다르지만 1달러와 1380원을 교환한다면 이 1380원, 이 숫자가 바로 환율입니다. 1달러의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는 얼마냐? 그걸 나타낸 숫자가 환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을 교환하는 비율인 환율은 뭐 때문에 바뀔까요? 이 환율이라는 두 나라 돈 사이의 교환 비율은요, 아까 금리처럼 이것 때문이에요, 경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나로 설명할 수 있지가 않아요. 즉 어떤 나라의 돈끼리를 서로 교환할 때 그 교환 비율은 정말 다양하고 복합적인 여러 상황에 따라서 교환 비율이 달라집니다. 교환 비율에 영향 주는 요인이 채권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환율은 오르면 왜 오르는지, 내리면 왜 내리는지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 두 나라의 물가 차이 때문에 일단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달러가 1,000원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똑같은 카메라가 한국에서도 팔리고 미국에서도 팔려요. 똑같은 카메라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100만원이라면 미국에서는 1,000달러에 팔리겠죠. 100만원과 1,000달러가 지금 교환되는 게 환율이고 교환 비율이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뭐 사진 찍는 열풍이 갑자기 불었건, 아니면 뭐 카메라 매장 직원의 인건비가 올라갔건, 하여간 미국에서 똑같은 이 카메라 가격이 2,000달러, 두 배로 올랐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미국인들은 야, 한국에서는 똑같은 카메라가 100만 원이래.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 카메라가 2,000달러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에서 카메라를 사오겠죠. 계속 한국에다가 카메라를 주문할 겁니다.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보면 카메라 수출이 늘어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에 미국인들이 카메라 산 돈이 계속 쌓이겠죠. 한국이 수출을 잘한 거가 되니까 한국에 달러가 많아지는 겁니다. 한국으로 달러가 몰려요. 그러니까 한국의 외환시장에서는 달러가 흔해지고 달러가 흔해지니까 1달러는 900원, 1달러는 800원, 1달러는 700원 이렇게 점점 환율이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1달러에 500원까지 내려가면 이제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1달러가 500원이 됐어? 그러면 100만원이면 2000달러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도 2000달러에 팔리는 카메라를 굳이 2000달러를 송금해서 한국에서 파는 걸 사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한국으로 달러를 보내서 카메라를 살려는 수요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환율은 1달러에 500원에서 더 내려가지는 않겠죠. 즉 1달러에 1000원이다가 이 환율이 1달러에 500원으로 달라진 거예요. 환율이 만약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죠. 1달러에 1000원으로 계속 환율이 똑같으면 우리나라 카메라는 계속 팔려나가겠죠. 그럼 미국 카메라 회사는 결국 망하겠죠. 그러나 중간에서 환율이 변하고 그 덕분에 미국 카메라 회사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그럼 환율은 굉장히 고마운 거구나. 고마운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환율을 움직이게 만드는 요인들이 너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물가 때문만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건데 예를 들어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1960년대에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병이라고 불리는 경제 침체를 겪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네덜란드 앞바다에서 석유가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네덜란드에서는 아주 그냥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없던 석유가 나오니까 네덜란드는 석유를 팔아서 돈을 버는 나라가 됐고 네덜란드 외환시장으로 달러가 많이 유입돼서 어떻게 돼요? 아까 카메라처럼 달러 가격이 하락하고 네덜란드 돈 길더의 가치는 올라갔겠죠. 자기 나라 돈 가치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요. 일단 돈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수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네덜란드의 수출 업체들이 그때 다 쓰러졌어요. 이렇게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하나 둘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는 건 예측이 어려운데 문제는 이제 사업하다 보면 외국과 거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경은 쓰이는데 예측은 안 되니까 막 더 신경 쓰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돼요. 수출이 잘 돼서 달러가 들어오면 환율이 하락하는구나.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요인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 투자자들 사이에서 해외 주식 열풍이 불었다. 그럼 다시 다들 해외 주식을 살려고 할 텐데 해외 주식이라는 게 달러로 환전을 해서 살 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 돈 원화로는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잘 돼서 달러가 들어오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 주식 열풍이 불면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서 외환시장에 달러가 다시 귀해져요. 그러면 환율이 오릅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 환율은 다른 나라 외환시장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 외환시장에서 달러 가격이 비싸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도 투자자들이 야, 좀 달러 가격이 좀 비싸지려나 보다 하면서 달러를 슬금슬금 사기 시작하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도 달러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이웃나라에서 벌어진 상황도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 주는 거죠. 환율에 영향 주는 건 또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금리가 환율에 또 영향을 줘요. 우리나라 금리가 어떤 이유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미국 금리는 오를 조짐이 없다고 쳐봐요. 우리나라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오르면 우리나라로 돈이 몰려요. 그럼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달러를 싸들고 와서 여기가 한국 맞죠? 최근에 금리 올랐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 맞구나. 저 여기 투자하려고 왔는데 여기 달러 있어요. 이거 환전 좀 해주세요. 하면서 외국인들이 자꾸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외환시장에 달러가 이번에는 흔해지고 환율은 내려가죠. 그런데 재밌는 건 또 금리가 그럼 높은 나라로 자금이 늘 이동하겠네? 근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금리가 5%고 우리나라 금리가 3%면 이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는 다 미국으로 몰려가서 고금리를 즐겨야
돼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환율이 지금 환율로 그냥 유지되면 참 좋겠는데 만약 미국에서 돈 좀 벌겠다고 지금 1달러에 1,300원 할 때 달러로 바꿔서 나갔다가 이제 1, 2년 뒤에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1, 2년 후에 환율이 내려가서 1달러에 1,000원이나 뭐 1,100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뭐 한 겁니까? 기껏 미국에 가서 이자 몇 푼 더 받겠다고 있다가 돌아왔는데 나갈 때는 1달러가 1,300원이나 됐는데 지금 돌아올 때 보니까 1달러의 가치가 1,300원보다 내려가서 1,000원이나 1,100원이라고 하면 밖에 나가서 돈 번 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마치 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미국에 있는 어떤 땅을 사서 땅에서 돈을 벌었는데 그 팔고 돌아오니까 서울 아파트가 막 두 배, 세 배나 뛰어 있으면 황당할 버리는 이런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조금 더 높다고 그 금리 차이를 먹으려고 잠깐 나가는 지금은 아예 달러로 바꿔서 나가게 되면 이 돌아올 때 환율이 바뀌는 문제 때문에 리스크가 감당이 안 돼요. 미국 가서 하나, 한국에서 투자하나, 물론 미국 금리가 지금은 높지만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어 라는 계산이 들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자금이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나라의 통화 사이의 교환 비율, 즉 환율은 진짜 진짜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정말 복잡해요. 그래서 자, 오늘은 환율과 금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환율은 국적이 다른 두 가지 돈을 서로 맞바꾸는데 필요한 비율, 또 금리는 하나는 미래의 돈, 하나는 현재의 돈, 이렇게 둘 다 서로 다른 성격의 돈을 교환하는 비율,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 교환 비율은 환율, 금리 둘 다 매일매일 변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뭘 잘해서 또는 잘못해서 그 비율이 변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그 비율이 변하는 거잖아요.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을 바꿀 때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지고 환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누구는 이익 보고 갑자기 누구는 손해를 보는 일이 매일매일 발생하는 게 바로 이 교환 비율입니다. 갑자기 금리가 오르면 돈 가진 사람은 이익을 보지만 그 돈을 잠깐 집으로 바꿔놓은 사람, 즉 엊그제 집 산 사람은 손해를 보죠. 또 갑자기 환율이 오르면 수출하는 사람은 갑자기 이익을 보고 수입하는 업자는 갑자기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과 금리는 정부가 수시로 개입을 해서 그 이해관계를 조정합니다. 그 대세의 흐름, 금리가 저금리로 가느냐 고금리로 가느냐 환율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를 정부가 그 큰 물줄기까지 바꾸지는 못해도 그 변하는 폭은 좀 더 줄여보자 이제 그러는 거겠죠. 네, 오늘은 이 환율, 즉 금리 이 두 가지 중요한 돈의 교환 비율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좀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언뜻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돈에 관한 한 사실 핵심적인 두 가지 거의 전부고요. 이것을 이해하는 게 돈이 왜 이렇게 흐르는지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릴 거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 만나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